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안에 계시겠는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저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저를 참아주시고 구원의 좁은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 구세주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요. 저는 100% 목사님 글을 보며 다 믿고 제 삶에서 적용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예요. 교실에서도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미친 교사라고 쉬쉬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믿을 자들은 믿고 깨달았고 회개하겠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못 갑니다. 저도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종교인으로 30년을 살다가 병든 몸이 되어 성경을 밤낮으로 보는 중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로 확 뒤집어진 후에 새 영을 받고 5년 동안 통곡 회개로 기도하며 지난 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3년째 감사하는 눈물과 기도로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음을 슬퍼하며 간구하며 살고 있어요.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는 날마다 저를 살게 하시는 힘이 되고 영혼육이 잘 되게 이끄십니다. 신목사님 같으신 분이 계셔 저는 너무나 좋고 감사해요. 30여 년간 다니던 교회는 천국과 지옥도 모릅니다. 비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라고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앵무새 같은 교인들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세상 설교와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설교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2012년 12월에 가족을 이끌고 대탈출했어요. 제게 부어지던 고함과 비난을 묵묵히 당하면서 저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외치는 작은 지하의 교회를 찾아 새 삶을 시작했답니다. 고단, 고생, 핍박 등을 참기 힘들지만요. 예수님보다는 쉬워요. 볼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지금도 제 영혼 그들 속에 자식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너무나 싫어서 대적하고 중보하느라 아주 탈질된 지경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과 힘없는 기도로 충전합니다. 영성학교 하루 시간표처럼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틈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세상 즐거움과 가히 비교할 수 없답니다. 돈 따르는 남편, 시어머니도 제 동생도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깨닫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의 뭐 자매님 올림 뭐 이런 편지를 제게 보내셨어요. 이 편지는 제 칼럼의 댓글 형식으로 쓴 것으로 올려드린 것이에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 칼럼이 인터넷에 카페에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댓글로 저의 주장을 현란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인격을 모독하며 저를 공격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칼럼을 퍼나르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라도 제 칼럼을 읽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했어요. 사실 제가 주장하는 구원론과 성령론은 기존 우리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주장대로라면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요지예요. 그래서 제 주장에 화가 나서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나 시작했을 때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글을 올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지금의 사역이 진행됐고, 지금은 뭐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많은 이들에게 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비난과 수모를 겪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장의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골열병을 치유하며 이적과 기적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족한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고 있으며 돈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결심하는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내주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제가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 우리 내 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시고 주일 성수와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제 주장은 기존 교회 구원론과 성령론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근거로 두고 있지만 우리네 교회는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교리를 근거로 말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끝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불구를 일으키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과 이적은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신학자의 말을 앞세워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콕 집어서 말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일 리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내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보다 교단 신학자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 맛을 알겠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 기도자가 되어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겠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새롭게 한 교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믿은 후에 기독교는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어 종교 지도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점했죠. 그 뒤로는 성령의 임재하는 기도 훈련이 맥이 끊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교인들은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여전히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모여 먹고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어요. 교회가 거대한 침묵단체가 된 셈이죠. 이들의 운명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 죽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